훨씬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을 인지를 해주세요. 자, 그랬을 때에는 이웃분들을 통해서 바이럴이 됩니다. 이웃분들이 공유를 해요. 스크랩을 해요. 그래서 이웃의 이웃분들이 또 보시고 그 이웃의 이웃의 이웃분들까지도 다 오게 된 거예요. 저는 무료 전자책 하나로 1500명이 저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콘텐츠를 만든 다음에 어떻게 홍보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어떻게 홍보를 하냐. 홍보라는 것은 원래는 돈을 주고 광고를 집행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저는 사업을 운영을 했지만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유료로도 많이 결제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홍보를 하는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통해서 내 콘텐츠를 홍보한다 했을 경우에는 정말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블로그에서 홍보를 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블로그. 왜냐하면 이것은 가장 무료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블로그는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내 블로그는 어떤 사람이 많이 사용을 할까, 어떤 사람이 나의 블로그에 들어올까, 이것을 생각하고 블로그의 컨셉도 정하시고 블로그를 운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블로그에 내가 어떤 사람을 유입시킬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블로그에서 홍보하고 있는 콘텐츠를 누가 어떻게 보게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돈을 아끼고 효과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자, 블로그에는 누가 들어올까요? 내 블로그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올까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내 블로그에는 누가 들어올 것 같아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두 부류로 나뉘어요. 두 부류. 자, 어떻게 들어오는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들어오나. 자, 여러분들의 블로그로 들어오는 유입 경로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가장 많습니다. 검색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계시고요. 이웃 방문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것을 일단 아셔야 돼요. 자, 검색으로 들어오냐 이웃으로 들어오냐. 그러면은 검색은 어떻게 해야지 많이 유입이 될까요? 검색은 키워드를 잘 잡아야 유입이 많이 됩니다. 내 글을 검색에서 했을 때에 노출이 많이 되게끔 만드시면 돼요. 자, 그런데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검색으로 유입되게 만들겠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다이어트 강의를 한다고 해볼게요. 다이어트 강의 혹은 다이어트 전자책을 판매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다이어트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쉽나요? 네, 다이어트라는 키워드는요 굉장히 경쟁률이 높은 키워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라는 키워드로 글을 쓴다고 했을 때에는 검색 노출이 힘듭니다. 자, 그러면은 검색은 일단은 보류할게요. 네, 여러분들의 콘텐츠가 노출되기가 힘들어요. 검색으로 했을 경우에는. 자, 그리고 검색으로 들어오게 만든다 한들 그 사람이 구매로 이어지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는 어렵겠지만 다이어트보다 상대적으로 쉬운 다른 콘텐츠를 여러분들이 글을 써서 간접 노출을 시키실 수도 있어요. 네,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를 골라서요. 뭐 예를 들면은 다이어트라는 키워드는 경쟁률이 높지만 바나나 다이어트, 바나나 식초 다이어트 이런 키워드로 글을 쓰게 되면은 다이어트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경쟁률이 세기 때문에 노출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져요. 바나나 식초 다이어트, 레몬 디톡스 다이어트 이런 것은 물론 경쟁률이 아직 높지만 다이어트라는 단 키워드 하나의 단어로 이루어진 키워드보다는 경쟁률이 낮아서 노출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레몬 디톡스 다이어트 혹은 바나나 식초 다이어트로 글을 썼어요. 그러면은 그것으로 간접 노출을 시켜야 되거든요. 나의 다이어트 전자책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은 바나나 식초 다이어트라는 글을 쭉 써놓고요. 그리고 아래에다가 나의 콘텐츠 링크를 거는 거예요. 나의 블로그 콘텐츠 링크를 걸어서 전자책을 홍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바나나 식초 다이어트라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들어왔었던 사용자가 마음을 바꿔서 이 사람 글이 너무나도 잘 써서 나는 이 사람의 블로그 전자책도 다이어트 전자책도 사고 싶어 라는 생각이 과연 많이 들겠느냐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애초에 구매 동기라는 게 있는데요. 그 구매 동기가 쉽사리 바뀌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콘텐츠를 클릭한 이유는 바나나 식초 다이어트가 궁금해서 들어온 사람이지 여러분들의 전자책이 궁금해서 들어온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검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보류하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웃 공략이 있습니다. 이웃분들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궁금해요. 이웃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가 궁금하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내 블로그 안에서 스토리텔링을 해나가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제 입장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육아 아빠예요. 근데 결혼 전에는 굉장히 날씬한 몸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살이 계속해서 쪘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런 다이어트를 통해서 감량을 했어요 라는 스토리를 계속 써나가는 거죠. 근데 이 글은 누가 보냐? 검색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이웃분들이 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웃분들 중에서 다이어트에 관심 없는 사람 있을까요? 네. 제가 모르긴 몰라도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자, 다이어트라는 키워드는 그냥 전 국민이 다 잠재 고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이어트, 영어, 운동 이거는 전 국민이 다 잠재 고객이에요. 언젠가는 다 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글을 제가 그래서 써나가는 거죠. 다이어트에 대해서. 그러면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들이 있겠죠. 저는 이렇게 해서 감량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 노하우를 전자책에다가 담았습니다 하고 간접적으로 또 홍보를 하는 거예요. 네. 혹은 그 다이어트 글은 이렇게 써놓되 여기다가 링크는 직접적으로 걸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다이어트 감량을 한 노하우가 있어서 이것을 요새 전자책으로도 내고 있고 강의도 하고 있어요 라고 운만 띄우시는 거예요. 자, 운만 띄우면 이 글을 읽은 사람은 궁금해요. 전자책도 냈어? 전자책 혹시 어디 있나? 하고서 검색을 해보는 거죠. 노마드 크리스 다이어트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제 콘텐츠가 딱 나오는 거예요.
자, 그때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자, 진솔한 나의 스토리를 통해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구매로 이어지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운만 띄워서. 제 블로그 강의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 노마드 크리스라는 사람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었나를 역추적해보세요. 네. 역으로 다시 내가 추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저를 검색한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노마드 크리스 아셨나요? 모르죠. 노마드 크리스라는 사람은 모르는데 이웃이 노마드 크리스라는 사람의 글을 공유했거나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의 이웃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노마드 크리스라는 사람의 콘텐츠, 무료 전자책 혹은 무료 강의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지금 이 영상도 보시는 걸 거예요. 자, 그 영상을 봤는데 영상을 보니까 콘텐츠가 너무 좋아요. 전자책을 봤더니 블로그에 대해서 이 사람의 글이 너무 좋아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강의도 잘할 것 같아. 뭔가 믿음을 줘. 무료 전자책인데 이 정도 퀄리티면은 유료면은 얼마나 좋겠어? 하고 강의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료로 내가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지 그것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또 유료 상품도 있는지를 찾아봤을 때 자, 이렇게 됐을 때에는 동기가 굉장히 강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무료로 봤는데 이게 너무 좋아서 그 다음에 유료도 알아보려고 내가 직접 찾아본 게 되죠. 자, 그때는 구매 전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역으로 제가 블로그 정보를 올려요. 이런 뭐 키워드에 대해서 노하우 정보를 올립니다. 블로그 글에다가 포스팅을 쫙 해요. 그래서 방문 늘리는 법 하고서 어느 정도 이제 넣어놓고 마지막 글에다가 더 알고 싶으면 블로그 강의를 신청하세요 하고 유료 강의를 딱 링크 시켜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더 구매가 더 이루어질지 아니면은 무료 전자책에 제가 굉장히 고퀄리티의 글을 다 써놓고 저는 강의 들으라고도 하지 않아요. 강의 들으라는 말도 안 해요. 근데 강사라는 말만 합니다. 자,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무료 전자책도 좋은데 유료도 구매해볼까 하고 찾아봤어요. 그래도 유료 상품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나와요. 자, 그랬을 때 구매율이 높겠어요? 아니면은 제가 정보성 글을 써놓고 더 알고 싶으면 유료 강의 신청하세요라는 글이 더 좋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무료로 맛보고 퀄리티가 좋은 것을 봤을 때 유료로 전환이 일어나겠죠. 모든 게 그렇습니다. 다이어트도 마찬가지고요.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무료로 주고 있는 굉장히 성심성의를 다해서 만든 무료 콘텐츠를 보고 유료로 전환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을 인지를 해주세요. 자, 그랬을 때에는 이웃분들을 통해서 바이럴이 됩니다. 이웃분들이 공유를 해요. 스크랩을 해요. 그래서 이웃의 이웃분들이 또 보시고 그 이웃의 이웃분들까지도 다 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무료 전자책 하나로 1500명이 저를 알게 됐어요. 1500명. 저는 이웃이 대략 3000명 정도가 되는데 모든 이웃이 제 글을 가보지는 않아요. 글 하나를 쓰면 한 100명 정도밖에 원래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스크랩해가서 많은 분들이 보시게 되고 또 노마드 크리스 무료 전자책 후기를 남겨주시면 또 다른 사은품도 등장을 했어요. 또 다른 전자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블로그에다가 노마드 크리스라는 사람의 후기를 계속해서 또 남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라는 사람의 강의를 발견했을 때에는 역으로 또 노마드 크리스라고 검색을 하게 되는데 그때 엄청난 정보들이 많이 나오죠. 저의 전자책을 읽고 감동 후기를 또 많이 써주신 것들이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저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실 일은요. 콘텐츠로 내가 홍보를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을 하셨을 때에는 먼저는 잠재 고객은 검색 유입보다는 이웃분들로 두세요. 이웃분들로 글의 독자를 타겟팅하시고 또 그 다음에 이웃분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정말 유료로만 알 수 있는 정보를 무료로 제공했을 때 감동을 합니다. 그때의 유료 상품도 구매하고 싶은 구매 욕구가 일어나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돈을 큰 돈을 쓸 일도 없고 또 효과적으로 마케팅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의 콘텐츠를 파워링크에서 노출이 됐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클릭을 많이 하시겠어요? 아닐 겁니다. 파워링크보다는 이웃이 소개해줬을 때 더 믿음직스럽죠. 그래서 공유를 많이 시키는 것을 목표로 두고 양질의 콘텐츠를 계속해서 발행을 하세요. 그리고 포스팅에서 보다는 PDF로 엮어서 무료로 제공했을 때 훨씬 더 소장 욕구가 큽니다. 네, 그래서 PDF 무료 전자책 혹은 소책자로 만들어서 계속 스크랩해가게 만드세요.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방문자도 더 많이 유입을 시키실 수가 있고 잠재 고객도 많이 늘리실 수가 있습니다. 저에 적용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블로그 강의를 8월에 블로그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시작을 했어요. 자, 8월에 시작을 하는데 완전 후발주자였어요. 자, 2개월밖에 되지 않았죠? 또 그리고 다른 강사님들이 이미 유명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의 홍보 방법은 어떻게 했냐면 노마드 크리스라는 사람이 블로그 전문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게끔 계속 바이럴을 했어요. 자, 어떻게 했냐면 키워드를 무료 나눔을 했습니다. 저의 글을 스크랩해 가시면은 황금 키워드를 드립니다 하고 무료 나눔을 했고요. 또 그리고 검색 방법, 키워드를 발굴하는 방법도 만들어서 배포를 했어요. 스크랩을 해놨을 때 이렇게 드립니다 하고 배포를 했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많은 분들이 노마드 크리스에 대해서 알게 되시고 또 제가 강의를 시작했을 때에도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무료로 제공되는 양질의 정보가 있을 때에는 호감을 갖고 저 사람에 대한 신뢰를 또 갖게 되면서 유료 상품도 구매를 하게 되는 이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적용을 시켜보면 되겠습니다.